지도자들이 조율을 하고 있어요. 조율? 조율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죠. 아~ 지금 대금이라는 악기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가 오늘 연주에서 악기들이 낼 기준음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음에 모든 악기들이 음의 높이를 맞추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악기들 중 하나가 기준음이 아닌 다른 음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 이상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준음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참 잘 어울리죠? 네, 이것을 조율이라고 해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악기 소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악기를 소개할게요. 관악기는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해요. 자, 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리 자, 다음은 네. 줄을 뜯거나 튕기거나 활대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줄악기인데요. 자, 현악기라고 하죠. 가야금. 마지막으로 해금. 우와, 박수. 자, 다음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입니다. 자고 모두부.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잠깐, 이제 그만. 앞에서 너무 다 들려주면 재미 없어지잖아요. 아, 얼른 이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나 풀어보자고요. 오늘 보따리는 꽤 무거운 걸.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었으니 무겁겠지. 그럼 이 친구들을 위해 여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 좋죠. 그런데 이 보따리를 풀려면 주문이 필요한데. 걱정 마세요. 친구들이 잘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잘 도와줄 수 있죠? 자, 주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하고 소리치고, 또 우리가 지화자 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주문을 추임새라고 해요. 무슨 새요? 오, 추임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임새. 추임새. 자, 그럼 초임새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 좋죠. 얼씨구. 좋다. 기마자. 좋다. 보따리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이 보따리 풀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나.
보따리를 불어라 보따리를 불어라 얼씨구 들어가자 하이 보따리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이 보따리 풀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나 지금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보따리 나와라 담배 피고 어? 눈 없는 토끼가 글을 읽던 시절에 산이 높아 숲이 무거지고 뱀과 새들이 춤추며 날아들어 깨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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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리로리 노래하고 거울같이 맑은 물에는 버들치 잠붕어 송사리가 그림같이 노지란디 경치 좋고 인심 좋은 그런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허리춤에 차는 복주머니같이 혹이 덩그렇게 달린 혹부리 영감이 살았구나.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 총각이라고 해야지요. 예. 아, 그렇지. 머리가 하얗게 센 혹부리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되었구나. 너희들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혼날 줄 알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것들이 무척게 매정. 아, 이 혹만 없었더라면.
차라리 저 나무에다가 죽을 뻔했잖아. 죽고 싶은 거 아니었어? 이리 와! 가니까! 저승사자 만나게 해줄게! 가까이 오지 마! 그럼 잘 생각해봐. 생각? 알았어. 조금 힘들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차라리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일을 하려면 힘은 들겠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부자가 되면 나처럼 놀림받고 어렵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겠지? 알쇼! 기영차 허이야니야 여허여허루 상사이야. 일을 하세 밭을 갈고 시들 뿌리네. 누렁토야 이밭 갈고 점심 먹자. 허이영차 허이야니야 밭에 곡식들이 주렁주렁 달렸다. 고맙다 누렁소야. 하늘에 뜨거운 태양아, 들판에 바람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너희들 덕택으로 올해 농사가 풍년이 들었단다. 모두 다 고맙구나.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들어간다. 쿵팡 가르쳐 한판 풀어주자. 거기잖아. 아우 냄새. 야 저리가 저리가. 많이 배고프지? 배고파. 밥 좀 줘. 난 부자는 아니지만
너희들과 나누어 먹을 만큼 올해 농사가 풍년이 들었단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혹부리 총각 고마워. 그래. 이상하네. 이렇듯이 마음씨 착한 혹부리 총각은 땀 흘려 일해서 살림이 차차 넉넉해졌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이짜 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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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혹부리 총각 어딜 가나? 어 나무하러 가네. 나무? 뗄감. 아 아궁이에 풀 지피는 나무? 그래 그럼 난 가네. 어 나무야 앞동산 뒷동산에 만큼 많은 것이 나무인데 뭘 그렇게 멀리 간단 말인가? 앞동산 뒷동산 나무? 그래 무슨 철없는 아이들 같은 말이야.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베었다가는 큰일이 나지. 큰일은 무슨 큰일? 어허이 자넨 안 되겠네. 내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에 나무가 많으면 나무들이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고 한꺼번에 흐르는 물을 막아줘서 홍수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어? 자네 왜 움직여? 또한 나무들이 없으면 같은 비가 와도 한꺼번에 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가뭄이 들 때에는 많은 나무들이 머금었던 물을 내보내서 건조하고 더운 날씨를 좋은 날씨가 되게 도와주는구나. 잘 알아들었나? 이 철부지 상투야. 그까진 나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고? 어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정말? 그렇죠 여러분. 보게나 어린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을 자네는 상투만 뜨면 죄인이다. 아이고 이러다 해넘어가겠네. 그럼 난 가네. 가자 어서 가자 달래 먹고 달려가자 찔러 먹고 들러가자 복숭아 먹고 복받아 달고 먹고 화났네. 가자 어서 가자 뻗지 먹고 뻗으라자 기역 먹고 기어가자 달려가자 길러가자 하다 보니 화났네. 가자 어서 가자. 아이고 도끼야 많이 다쳤니? 다리가 아이고 뭘 대고 감아줘야 되겠는데. 어디 보자. 옳지 나뭇가지 그렇지. 나무야 너는 튼튼하고 힘이 세잖니. 그러지 말고 저기 토끼를 좀 도와주자. 도와줘 마이 아빠. 자 그래 자 안 아프게 할게. 자 자 옳지 일어나 봐라. 혹부리 아저씨 고맙습니다. 나무에게 고마워해야지. 아 고마워.
나무야. 헛부리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네. 자, 그럼 이제 나무를 해볼까? 여기는 나무가 너무 빽빽하구나. 그렇다면, 이 나무는 저기, 이 나무는 저기, 넌 여기, 넌 여기다. 자. 하나, 둘, 산 큰 나무를 금도끼로 찍어내고 목토끼로 다듬어서 조각삼간 집을 짓고 영차 영차 어리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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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영차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영차 영차 어리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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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영차 나무를 했더니 숲이 참 예뻐졌구나. 오이 그래 저기 그렇지 저기 오 그래 어디냐 그래 저기 저 늙은 두 나무 저기 그 두 나무는 손 들어보세요. 자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궁궐을 지을 그런 커다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옳지 옳지 손 내리세요. 자 다음에는 오동나무다. 오동나무가 어디 있냐. 자 옳지 거기 다 손들어 보세요. 자 거기는 오동나무입니다. 그래 오동나무는 꽉꽉 여물게 자라서 우리나라 악기인 여기 가야금도 만들고 거문고도 만들 그런 좋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어이 그래 부끄러워하지 마. 그래. 자 다음은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밤나무는 누가 될까요? 밤나무. 오. 그래 이쪽이 다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 내년에 알밤이 이렇게 많이 열릴 거예요. 옳지. 아이고 피곤해라. 아휴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아휴 피곤해라. 아휴 눈 좀 붙일까. 아휴 피곤해라. 얘들아!
도깨비들 우르르르 한타 우리는 도깨비들 총에 번쩍 소에 번쩍 날아다니는 거 참, 너는 냄새를 잘 맡는 개코 도깨비지? 맞아. 미안. 야, 무슨 냄새가 나는데? 사람. 어. 방귀 냄새. 뭐야? 진정빨이야, 기다는 이수.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오다니. 저 아래 산에서는 나무를 다 베어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쫓겨왔잖아. 나무를 함부로 패는 나쁜 사람은 찾아서 혼내줘야. 맞아, 혼내줘야 돼. 가자, 어서 냄새를 잘 맡아봐. 그래. 응? 어? 이거 봐, 이게 뭐지? 먹이 뭐야, 찌개잖아.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야! 바보야!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쓰는 도구! 사람이 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야! 맞아! 맞아. 확실해! 나는 것 같은데. 어디? 아, 어디? 어디? 어떻게 올라왔지? 나무를 하다가 깜빡해서. 얼마나 나무를 많이 했길래 해가 지는 것도 몰랐지. 아닙니다. 야! 자, 보라고요. 어. 나무를 예쁘게 다듬었는데. 어? 보라고. 이제 말끔하게 길이 난대. 쓸데없는 나무만 골라뱄네. 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착한 사람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못 오게 혼을 내줘야 돼. 혼을 내주다니 참.
착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맞아 착한 사람 맘씨 고운 사람 착한 사람 혼내주는 사람들이 우리 도깨비를 믿지 않을 거야 맞아 우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속에 힘을 입고 산대기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알겠어 생각난다 토끼로 변해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나 도와준 그 할아버지야 나 총각이야 알았어 총각 하나도 생각난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얼마 전 마을로 내려가 거지처럼 꾸미고 착한 사람 찾으러 갔을 때 날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그 영감님 어? 아니 난 총각이라니까 그래 총각님 마음속에 착한 사람 그래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아저씨 착한 사람은 어. 상을 줘야 돼 상을 듬뿍 주자고 야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그래서 노래까지 쳐주면 되잖아 그거 좋다 이번 기회에 사람 노래도 듣고 사람 노래를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 오래됐지 신나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큰 상을 드릴게요 상? 어? 노래 나온다 나 혼자 노래를 부르면 재미없으니 너희들은 춤을 춰라 춤이요? 춤은 우리도 다 출 수 있다고요 아리아리랑 드리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나리가 안한데 깊고 깊은 산 속에 나무하러 왔다가 깨비깨비 꽃깨비 형제들을 만났네 아리아리랑 드리드리랑 아나리가 난데 아리랑 아나리가 안한데 깨비깨비 도깨비 무엇을 먹고 살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꿈을 먹고 산다네 아리아리랑 드리드리랑 아라리가 난데 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곧 하늘 문 닫을 시간이다 벌써 날이 밝나 그래 곧 12시가 넘어간다고 야 장장 우리 조금만 더 늙어 가자 그래 조금만 더 가자 안 돼 너희들은 허락받은 시간이 다 지났어 꼭 알았어 들어갈게 꺄껴 이러다 하늘 문 닫히면 우리는 다시 못 나와 맞아 맞아 다시 올 거죠 시간이 좀 걸릴 게다 빨리 오세요 일을 해야지 일이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양식도 준비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단다
돈이요? 어, 돈. 돈은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돈을? 지게에 가득 담아 드릴게요. 그걸 무거워서 어떻게 지고 가시겠어? 아, 그럼 이 방망이 드리자. 안 돼! 혹시 나쁜 일에 쓰면 저 영감님이 나쁜 일에 쓸까봐? 사람은 다 욕심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 저도 안 갖는 욕심주머니. 그래. 저 영감님도. 그럼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예, 그거 좋다. 예, 그거 좋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방망이를 영감님께 드릴까요? 말까요? 주지 마요. 자, 그러면 자, 자, 드리자는 친구는 이렇게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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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와, 손 진짜 많이 들었다. 와, 자 이제 손 내리고 자, 드리지 말자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발 들어. 발 들어. 발 들어. 발 들어. 우와, 발은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방망이를 영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감님, 오. 방망이 받으세요. 오. 이 방망이를 그게 유명한 금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라고요. 가짜를 들고 다니는 도깨비들도 있는데 우리 것은 하늘나라 옥황 상제께서 보증하신 방망이라고요. 그럼 이 혹도 뗄 수 있을까? 에이, 안 되겠지. 그거야 식은죽 먹기지. 어? 자, 한번 보여드리자. 좋지. 영감님, 어, 여기 와서 앉으세요. 어, 알았어. 움직이지 말고. 어, 알았어. 움직이면은 어, 딴 거 떨어져. 뭐야? 어, 어,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알아. 야, 아이, 혹을 떼자, 혹을 떼. 아이, 저. 야, 생신아, 내 얼굴에서 옥이 떨어지다니. 고맙다 개비들아, 고맙다.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혹부리, 어? 이 새벽부터 어디 다녀오는 어? 거야? 산에서 내려오지. 산에서? 어? 아, 아이 참, 귀찮게 왜 이래? 그? 어? 혹은 어디다가 준 거야? 도깨비한테 주고 왔다. 뭐라고? 또 도깨비다! 부자가 됐다네. 부자가 되더니 마음씨가 고약해졌대. 정말?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 어이, 혹부리!
헛뿌리! 뭐라고? 너희들 자꾸 헛뿌리, 헛뿌리 할래? 내 얼굴에 어디 혹이 있냐? 이 딴놈들! 이놈 저놈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네. 맞아 맞아. 난 이제 예전의 헛뿌리가 아니야. 저리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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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헛뿌리, 신도제, 헛뿌리, 미워, 미워, 들어가, 들어가. 멋진 집을 짓고 장가를 들어야지. 동네방네 점씨 있는 목수 양반. 아,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100칸이 넘는 집을 지어주시오. 에이, 큰 집을 지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뭐 돈?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원하는 대로 준다고? 암, 원하는 대로 주고 말고.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오는 신기한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와라 뚝딱, 방망이 한 번만 두드리면 흥무와 와그르드, 와그르드 쏟아지네.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갖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신기한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와라 뚝딱, 방망이 한 번만 두드리면 금바산 바그르르, 바그르르 쏟아지네.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집이 완성됐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돈이 좋아. 좋아. 돈이 최고. 배고파 밥 좀 줘. 새 집을 짓자마자 재수없게. 야, 니네들 이거 뭔 줄 아니? 몰라. 이거 날라간다, 볼래? 뻥. 아, 돈 몇 푼 줘서 보내버려. 야, 돈 몇 푼? 저런 놈들을 들였다가는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텐데. 아, 돈은 무슨 돈? 아,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야, 니네들 이거 봐봐. 이거 뒤로도 날라간다, 볼래? 이리와봐. 이리와봐. 집 구경해야지. 집 구경해야지. 내 집. 혹부리가 변한 것 같아. 저는 우릴 잘 대해주었는데 이상하게 변했네. 내가 힘 좀 써야지. 어이, 헛뿌리, 헛뿌리. 아니, 이놈들이 가라면 가지 아직도 안 갔어. 아, 내가 어디 헛뿌리냐? 어? 내가 어디 헛뿌리야? 어?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난 나지. 나도 나지. 그 나가 누구냐고? 너? 나? 벌써 지난 날을 잊어버린 게야? 저리 가, 징그러워. 이제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니야.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난 자네야. 아니야 아니야, 저리 가. 난 예전에 혹부리가 아니라고. 날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난 겁날 게 없다고. 왜? 난 부자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나 멀쩡해. 그런 소리 하려거든. 저리 꺼져. 색시감을 구해야지. 나한테 시집 올 사람, 나한테 시집 올 사람.
하는데 누구한테 장가를 가지? 나.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음씨 곱고 착한 여자를 하나 고르면 되지. 이런 바보. 설마? 그래. 나는 다 데리고 살란다. 다 데리고 산다고? 방망이만 있으면 쏟아지는 게 돈과 쌀인데 뭐가 걱정이냐. 저리 비켜. 오 나의 섹시들. 돈과 쌀이 마음대로 쏟아진다고? 아마 그렇게는 안 될걸? 자, 결혼식 준비를 해라! 영감, 손, 손, 반짝반짝 큰 반지, 큰 목걸이, 비단 저고리, 비단 치마. 그거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아, 돈! 그래.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네.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봉 썰 깨. 주문이 틀렸나?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수리 말발타 살발타. 찌기찌기 차가차가차가차가차 찌기찌기 차가차가차가차 아싸라비야 콜롬비 호이호이 이리 뿡 저리 뿡 여리저리 뿡뿡. 아 이거 방망이 고장났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도깨비들이 자주 놀러오라고 그랬지? 그래, 도깨비들을 만나서 새 방망이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아하하, 역시 나는 똘똘해. 그럼 가자! 얘들아!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착한 혹부리. 착한 혹부리요? 얼굴이 변했는데?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집도 크게 짓고 장가도 들었거든. 산을 마구 깎아내려 숲을 없애버리고 큰 집을 지은 사람은 아닐 테죠. 이왕에 짓는 거 그거 멋진 집으로 다 지었지. 그깟 숲 좀 없어지면 어떠냐.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 그랬지. 너 혹부리 영감 변한 것 좀 봐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도깨비 방망이 여기 있다. 왜? 이거 너무 많이 두들겨서 못 쓰게 됐네. 얘들아, 그거 새 것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뭐라고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 안 돼요. 아니면 고쳐주기라도 하든지.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하세요. 싫어. 싫다고. 와 정말 변했다. 내가 변한 것은 다 너희들 책임이야.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 욕심이 생겼다고. 다 너희들 책임이야. 이거 당장이다. 꺽꺽꺽꺽꺽꺽꺽.
뻑뻑뻑 새벽이다. 새벽 아침이 밝아온다. 숲속에 아침이 밝아온다. 떡떡떡떡떡 너는 눈치도 없냐? 어? 아? 쥐어다! 아이고 짝짝 달려! 얘들아!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날 박는다 거기야. 너 잡히면 목 비틀어버린다. 야, 내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거기야. 넌 잡히기만 하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이리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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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방망이 고쳐드릴게요. 방망이 고쳐준다고? 대신 혹도 함께. 혹도? 잘 생각해보세요. 혹도 같이 준다고? 이봐 혹부리 이리 와봐. 혹을 잠깐 붙였다가 새 방망이로 떼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혹을 잠깐 붙였다가 얼렁뚱땅 술이 슬쩍 도끼 방망이로 똑 다시 뗀다고? 그래. 와! 우와 이 닭대가리. 아 이 닭대가리도 쓸만하네. 아 얼른 결정하세요. 알았어. 방망이 꼭 줄 거지. 알았다니까요. 어서 여기 와서 앉으세요. 알았어. 거기. 야, 방망이 꼭 줘야 된다. 알았다고요. 야, 빨리 가서 해 봐. 야, 이거. 야. 시간 없어. 그냥 붙여. 이제 방망이 내놔. 좋겠다. 약속은 꼭 지켜야지. 여기 있는데. 방망이 내놔. 어서 방망이 내놔. 약속은 꼭 지켜야지요. 얘들아 나의 간절한 소원이야. 방망이 하나만 주다. 그럼 나하고 씨름해서 이기면 방망이 주지. 씨름? 씨름. 씨름이라면 나도 자신 있지. 그럼 어서 와서 해보자고요. 알았어. 깨비깨비 도깨비 씨름 물레발다리 씨름 어리석은 인간들을 혼내주는 도깨비 씨름 우리를 쳐다보며 겁을 먹는다네. 해산같이 버티고 서서 사랑같이야. 한다리 맞다리 혼선이 닥치기. 와 이거 힘이 장난이 아닌데. 아저씨도 보통은 넘겠는데요. 우리 누룽소를 우리 마을 씨름판에서 내가 1등해서 타왔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안 될 거예요. 에이. 자 알아자자. 밖에도 해주자. 하늘은 날지 못하고 날이 되고 해가 뜨면 우리
지금하세요. 라자자자자자. 호미거리 호미거리. 아이고 내 호미거리도 피하네. 그렇다면 제 위에 필살기다. 뒤집기. 라자자자자자자자. 어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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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 방망이 내놔! 어딜 도망가려고! 내 방망이 내놔! 방망이! 방망이 내놓으란 말이야! 방망이 내놔! 방망이! 방망이! 방망이 내놔! 잘 잤다. 방망이 내놔. 어? 방망이. 코뿌리 아저씨? 아, 방망이 내놔. 얘들아. 아, 여기. 어? 아저씨가 나무하다 피곤해 잠들었나 보네. 그러게. 방망이 내놔. 방망이. 그런데 방망이. 무슨 잠꼬대를 이렇게 심하게 하시지? 아저씨. 아저씨. 방망이. 방망이. 방망이요? 이건 아저씨 지게인데. 그럼 내 방망이는? 방망이요? 그 녀석들과 씨름을 해서 분명히 방망이를 뺏었는데.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도깨비. 도깨비야? 어? 깨비 도깨비. 네. 아이고 우리 누룽소가 밤새도록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자 그럼 난 먼저 내려간다. 호뿌리 아저씨 안녕. 그래 다음에 보자. 네. 여러분도 안녕. 자 오늘 이야기 깨비깨비 도깨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깨비는 어디 산다고요? 어디 산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 속에 숨어서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간답니다. 그 후로 혹부리 총각은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예쁜 색시를 얻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보게들 네. 이제는 이 이야기 보따리를 다시 싸서 네.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보세요. 좋지요. 얼씨구 좋다! 희화자! 좋다! 어이! 보따리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이 보따리 풀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나 재미있는 이야기 한 보따리 나와라 해야지야.